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이 터져서 4천 세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10도가 전망됐는데 복구 작업은 새벽에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.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한가운데 도로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흘러내린 물이 주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. 서울 대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오후 4시쯤 대형 배수관이 터졌습니다. 물이 막 턱부터 나와서 막 남자 분들이 여기서 비로 물을 다 쏟아내리더라고요.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집안 조사를 하던 중 배수관을 건드려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원 조사 끝나고 척하다가 저희 관을 건드려가지고 이 사고로 대치 1, 2단지 아파트 등 4,100여 세대와 일원동 주민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온수화 난방이 모두 끊겼습니다. 온수 다, 난방 다 안 됩니다. 아까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탔습니다. 네, 다 놀랬죠, 다 놀랬죠.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. 지역난방공사는 복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신경희입니다.